네, 안녕하십니까. 아, 그리고 허니콤보의 단점이 뭐냐면은, 질려. 계속 먹다 보니까 똑같은 그거잖아. 똑같은 그건데, 계속 먹다 보면 너무 질려. 예, 진짜 질려. 예, 그래가지고, 먹다 보면 좀 질리더라고요. 그런 거가 좀 문제가 되긴 해. 예, 근데 치킨 오랜만에, 치킨이라는 단어를 들어봐서 흥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내가, 치킨을 먹어본 지 더 오래돼가지고, 죄송해요. 뭐, 어쨌든. 에, 코니콤보 사먹을 돈은 있나요? 제가 지금 봤는데 배용수 하나도 안 터진 돈 내려시는데, 그냥 꺼지세요, 슈발로마. 사먹을 돈 없어! 없어! 슈발, 지가 줄 것도 아닌데, 저런 멘트를 날리지? 개빡치네요. 에. 아니, 슈발, 사먹을 돈도 안 주면서, 슈발, 무슨 사먹을 돈이 있냐, 이질 안 하고 있어. 얼마나 내가 가난하게 사는지 슈발놈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슈발놈이 진짜 슈발. 어쨌든 허니콤보는 뭐 비싸니까 치킨 같은 거 안 먹어본 지 오래거든. 나는 치킨을 먹고 싶으면은 집 앞에 5,500원짜리 닭강정을 팔아요. 그거 혼자 딱 1인분 먹기 딱 좋은 사이즈거든. 그래서 혼자 그거 먹지. 보이지 않아 닭강정 내 사랑하나 허니콤보 두근거리는 내 존슨 취소 할 수가 없어 내 자 스포링 붙이지 마이 슈발 방해 못했어.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마당 멀티 낼름낼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전에는 교출 살살 치킨 먹었다고? 미친놈이네. 야 자랑하냐 나 내 앞에서 지금 치킨도 못 먹는 사람한테 그런 병 걸려라 이 새끼.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킨 꺼지고 피자 좋다고 하니까 친구가 푸들교 팸이라고 하시네요 유튜브에서. 그 개치지. 그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푸들교 팸면은 똑같이 패세요. 예 만약 못 이기는 상대면은 푸들교 맞으세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못 이긴 상대 맞아야지.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 뭐야, 초회초 레어냐? 뭔데? 사람 비디오 뭐야? 자, 왜 가스를 켜고 있어? 자, 이거는 봐야 돼요. 사람 추가적인 움직임이 뭔지 봐야 됩니다. 일단은 초회초 레어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을 보도록 하면서 움직임을 확인해 주도록 하고요. 추가적 멀티를 어디에 먹었을지 일단 확인해 주도록 하면서 추가적 낼름낼름 때려주기 위한 움직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아. 아직도. 이티형 사브라 꼬꼬 해주세요 이러시는데 와 사브라 꼬꼬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예 사브라 꼬꼬를 이제 그 왜 한 거냐면은 정말 사브라 꼬꼬 하기 때문에 사브라 꼬꼬 한 건데 예 그래서 사브라 꼬꼬에서 사브라 꼬꼬를 사브라 꼬꼬에 사브라 꼬꼬기 때문에 사브라 꼬꼬자. 예 그래서 사브라 꼬꼬라는 겁니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사브라 꼬꼬 한번 들어가도록 하자. 옛날 이렇게 멘트를 했었어. 내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이런 그 여러가지 또 머릿속에서 굴러가는 생각들을 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생각이 안 될 때 항상 사브라코코 사브라코코 하면서 사브라코코 했었는데 사브라코코 하다 치킨을 먹고 싶어가지고 사브라코코 하네요.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브라코코 어 별풍선 베끼고 치킨을 먹으라는 신이 계십니까? 와 정말 감사합니다. 허니콤보 사먹으라고.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죠. 아 잠깐만 이 빌드가 뭐냐. 아 스파이어 갔네. 스카우트 가도 될 것 같은데 느낌인데 자 중요한 건 그거 아십니까? 별풍선을 쏘시는데 별풍선을 쏘면은 목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환전이 돼요. 이걸 환전을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다음 주에 예, 꼭 그 치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또 있네요. 예. 일단은 사내방에 조글링스가 많이 없어서 뭐 맞춰가는 건데 앞마당 가스를 빨리 들어가네요. 이거는 여러분 체크를 해야 돼. 앞마당 가스를 빨리 들어갔다. 이거는 뮤탈리스크 각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 아이씨 나 지금 꼬인다 잠깐만 본제 죽어요 그냥 살았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그 움직임이 앞마다 가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상대방이 지금 성큰을 안 늘리고 말이죠. 드론을 우지게 뽑고 있다면은 이거는 앞마당에 그저 가스 켜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80-90% 상대방이 뷰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스카우트 가지마요. 컷을 모읍니다. 컷세어를 일단 모아. 컷세어를 일단 5개까지 모아. 그 다음에 스카우트 가. 일단은 지금은 수비하는데 뷰타스크 사내방을 오지게 때려주기 위한 움직임만 보여줄게요. 자, 뷰타스크를 때려줍니다. 뷰타스크 때려줘서 뷰타스크를 무조건 막아주기만 한다면은 이후에 운영 훨씬 좋거든요. 깨집니다. 아주 무리하다가 새로 깨져요. 좀 의심 안합니까 저거? 뷰탈이죠? 이거는 그냥 사령 가스 캐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야. 모주 사령 잠깐만 버리냐? 존나 쿨해. 이거 올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버로드 막혀서 추가 그 뮤탈은 없을 거거든요. 아니 버렸어 멀티를. 존나 쿨해. 마치 옆에 있는 친구가 치킨 닭다리를 뜯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응 맛있게 먹어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 클러스 봐라. 스코즈까지 뽑고 사령. 근데 투스타기 때문에 이거 절대 안 당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빌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 ET스타TV 역기스타 강좌를 보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어떤 건지 ET가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런 거 잘 들어놓으면은 좋다니까. 진짜 게임하다가도 아 그래 저그가 이렇게 플레이하면은 그래 뮤탈리스크를 했어 이러면서 뮤탈리스크를 대비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재밌지 않냐. 얼마나 재밌어. 이기기 시작하면 꿀잼입니다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는 나도 옛날에 스타크래프트가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 근데 스타크래프트보다 바람의 나라가 더 재밌었는데 이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넘어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스타크래프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기기 시작하니까 존나 재밌더라고요. 꿀잼입니다 꿀잼. 이 정도 뽑아주면서 이제부터 스카우 살짝 섞어주고요. 그러면서 추가 멀티 먹습니다. 이거는 사내방이 지금 테스크를 한번 찍었는데 여기서 이득을 못 보면은 솔직히 사내방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내방 뭘 해야 되는데 갑니다. 그냥 맞짱 떠요. 예, 이거 안 집니다. 맞짱 떠 그냥. 야 일로와 맞짱 뜨자 씨. 컷에 점, 그 스쿼드 점사하고 싸우면 돼요 여러분들. 앉아. 돌았네. 야 일로와 도라에몽이냐? 이거요 사대바 이거 엄청 세단 말이야. 무빙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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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때려 사대바 거세요. 이거 다 때려 죽여.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클래쉬. 중요한 건 이런 것들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상대방 빌드에 맞춰서 나의 빌드를 선택하고 그 완벽한 빌드 선택으로 인해서 널름널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실력이고 이게 바로 엽기 스타 강자의 가장 기본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인트 컷을 내주면서 잡아냅니다. 스쿼지는 약해요. 엣?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스커지한테 잡힌 컷세가 아니고 어차피 컷세 안 먹을 거니까 갖다 버리고요. 어차피 버릴 거였어.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멀티를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멀티가 한번 깨졌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멀티를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저한테 이득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가는 상대방. 따라라라라 호식이 두 마리도 아니고 거세어 두 마리 치킨. 자 사내바 일단은 어쨌든 스포 콜로니를 이렇게 또 지어내면서 오버로 지키고 있고 추가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잠깐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하이브테크 존나 빨리 들어가면서 운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큰 졸라게 질려 가는데 이거 둘 다 때려주고요. 멀티 완성. 추후 멀 없고요. 사내만 이렇게만 들어가면 솔직히 말하면은 무조건 제가 좋아요. 그리고 스카우트 6개 타이밍 때 또 사내만 때려주면 되는 거고.
스폼 되거든요. 여섯 개 타이밍 때 딱 스폼 되면서 날아가 주면서 때려줄 수 있고, 커세어는 사실 추가적인 공격 그 드랍 플레이에 대한 대비만 좀 해주도록 하고요. 그거 아니면은 뭐 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갑니다. 스카우트 여섯 개 출발. 자, 그리고 본진 로보틱스 졸라 늘려주면서 사대방을 또 때려줄 움직임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야, 리버를 오지게 뽑아야 될 텐데, 이거. 로보틱스 하나 더 짓자, 지금. 추가 벌티 늦게 먹었고. 이거 아마 깨졌다라는 게 굉장히 클 거야. 사내방이 지금 수비를 하지만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상황이에요. 자, 스카우트 때리고 주고 있는 로봇을. 자,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다다다다, 뚜뚜뚜뚜, 뚜뚜뚜뚜, 머신건. 자, 들어갑니다. 깊숙이 들어가는 ETF 플랙. 나 많이 뽑았네. 이거 내꺼. 항상 스카웃 빌드를 쓰면서도 느끼는 건데, 스카웃 컨트롤이 참 재밌어요. 예. 뭐야 이거. 컨트롤. 이렇게 홀드 컨트롤 해주면은 두 마리 동시에 잡을 수 있다라는 거. 뮤테스 컨트롤 할 때도 홀드 컨트롤 할 때 마리 잡을 때, 예, 똑같은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안 때려. 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자, 홀드 컨트롤 다시 한번. 안 됐네요. 이러면 패트롤. 스카웃은 백샷이 정말 좋은 친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카웃 컨트롤 할 때 백샷을 댕기 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치기. 아, 뒤치기를 했나. 뒤로 쏘는 백샷을 정말 잘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핵심인 친구기 때문에. 예. 백샷 중요합니다. 백샷. 이거 합친 다음에 11개로 깝치자. 예. 스카우트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돌리면서. 업그레이드, 돈도 많아서 업그레이드 막 돌리고. 여기도 가스 먹어주고, 지금 세 번째 멀티를 의외로 빨리 먹어서, 지금 뭐 멀티를 막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히드라 잽도 안 되기 때문에 죽여주고요. 12시 멀티를 그냥 먹어주면서, 추가적인 멀티 계속 늘려나가고, 그리고 사내발 추가적인, 이런 움직임들을 또 괴롭혀줍니다. 홀드 컨트롤. 자, 여러 개 죽었죠? 나머지는 페트롤. 백샷. 무타스크. 원샷. 자, 쭉쭉 찍어주면서 스카웃 계속 찍어주고요. 그러면서 리버까지 또 찍어주면서 사내발도 괴롭혀줘야 되겠고. 자, 스카웃 진짜 재밌게 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스카웃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 써봐. 공방에서 할 거 없으면은, 막, 진짜 막, 스컬피도 한번 써볼까? 이러면서 ET처럼 한번 해보란 말이야. 얼마나 재밌어. 이렇게 또 적을 드론 때려 잡는 플레이. 순식간에 드론 다섯 개 사마. 그러면서 스카웃 하나밖에 안 죽었고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본진에서 또 스카웃 두 개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자, 그러면서 이쪽 멀티 또 먹어주면서 운영. 그러면서 여기도 넥서스 지어주면서 운영. 자, 깔끔하죠? 그러면서 리버 또 넬름넬름 또 네 개 또 찍히기 때문에 이제 그 템플러 아카이브까지 올려주도록 하면서 운영 들어가면은 개이득이죠. 자, 사내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는 거. 이게 바로 스카웃의 운영. 이게 바로 ET 스카웃의 넬름넬름. 이러면서 또 슈발 말도 쭈발쭈발 거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쭈발쭈발이라는 거죠. 쭈발. 자, 이제는 또 사내방의 이 저울리들 또 때려잡으면서 사내방 신경쓰게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서 한바다 좀 가서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트롯. 안녕 오버라드. 헤헤. 둘.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자, 개이득이죠. 쉽죠? 돈 벌기 쉬워 이렇게. 돈 벌기 쉽네요. 자, 아비트까지 뽑아주면서 100원. 자, 저거는 가스까지 100원이기 때문에 100원.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뭐 돈이 없어. 잠깐만, 순식간에 돈이 없네. 아, 캐리어를 눌렀구나. 예. 나는 캐논을 누르려고 C를 눌렀는데 알고 보니 캐리어를 눌렀네. 자, 이렇게 때풀면은 지금 뭐 리버까지 또 가서 사니만 본진 그냥 올라가면 끝인데,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지금 아비터를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비터 찍어서 아비터 그 리버 리콜을 하자. 일단 스카웃으로 재밌게 놀다가 이분이, 네, 백샷 어택샷 100원 또 벌어야지. 100원. 자,
도망가 주면서 아비터 리콜 개발해주고 본지 남마다 리콜 리버 존나 뽑아주면서 리버 리콜 들어가자. 자, 한 번 더 나에게 지붕 같은 용기를. 이태양 똥 싸고 샤워하고 올게요 이러시네요. 그걸 나한테 보고하고 가요. 자, 아하! 우후! 우후! 안녕! 드랍이었니 이거? 아이고, 나 뭔지 모르겠는데 이득이다 야. 드랍이었니? 자, 이스카우시 또 정확한 위치에 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사네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도 모든 병력을 투자해서 여기 뚫어야 되는데 리버가 커버가 오기만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지. 한 번 더 날 향해. 헐리시네이션 갈까? 사실 스커니 만나면은 리콜이 안 되거든요 저거저는. 그래서 찍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 질풍 같은 용기를. 히들 한 방. 히들 한 방. 원샷 원킬. 게이득이죠?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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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잼.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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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스카웃입니다. 아비트 나왔나요? 아, 나왔네요. 마나 50. 좋았어. 아직 멀었어. 한참 남았어. 한참 남았어. 여기 내 거. 여기도 가져와야지. 사례가 멀티가 오지게 많다라는 걸 알았어. 중요한 거는, 자, 리버를 리콜하기 위한 움직임이지. 온다. 막아야 돼. 아, 개 무서워. 주발 하지 말라뇨. 엣. 자, 돈 들어갑니다. 돈. 저거 다 돈이에요. 돈 저렇게 쓰면은 어떻게 된다? 아, 거지 된다. 돈을 잘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안 돼! 자, 일단은 사내방이 굉장히 또 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면서, 자, 아비토 리코 조금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내방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6시까지 좀 멀티를 먹어주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추가적 멀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사내방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리콜의 그 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헐리슈네이션까지 들어가주면서 한방 리콜을 정확히 한번 꽂아보죠. 자, 사례바 일단은 본질에서 일단 하이브트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제 디팔러와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들어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당하면은 진짜 멘탈 붕괴되기 때문에 자 찍어줘야 돼요. 일하라고. 파업이냐? 자, 한 40 정도 됐을 때 가자. 컨트롤 연습. 좋아. 가자. 하나 이쪽으로 보내줘. 하나는 이쪽으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밑으로 가서 본진으로 가자. 여기로 가운데로 가자. 자, 스카우트랑 같이 들어가면은 확실하게 리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콜. 자, 리버 스케럽 쭉쭉 채워놓으면서 확실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버 리콜! 리버 리콜! 후후! 자, 두두두두! 사네바! 아, 파랗게 질렸죠? 자, 사네바 얼굴이 파랗게 질려있습니다! 아, 그레이트 스펠 가면서 어떻게든 디버러를 뽑기 위한 움직임 보여주는 리콜! 큐! 뭐야? 엣? 자, 세레바, 파랗게 질려버렸어요. 일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최재. 아,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네, 베블 50개씩 감사합니다. 스쿼드 존재하님, 스피님 감사합니다. 자, 가볍게 승리를 가져가네요. 예.